오늘 우리 시장 시초가에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시초가의 이 종목 통해서 한번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 먼저 지난 종목들 상승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보도록 하죠. 먼저 3월 23일에 펄어비스 진입을 했습니다. 저희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1.3%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영재 이사님, 저희가 다음으로는 덕산테코피아 함께 진입을 했습니다. 27,200원에 진입이 됐는데요. 현재 1.65%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리뷰해봐야 될 종목 하나가 있죠. 4월 6일에 진입을 했던 TNL입니다. 43,050원에 저희가 진입을 했고요. 지금 고가 기준으로 7.67%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이 종목 한번 전략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한 주간 흐름이 상당히 양호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특별하게 부각된 재료 없었는데 수급이 상당히 좀 개선세가 나타나면서 5.1% 상승 마감하면서 같은 기간 그 3.2% 하락한 코스닥 대비 상당히 아웃퍼포먼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투자 포인트가 뭐 변한 건 없는데 뭐 아시다시피 매출 성장에 대한 높은 가시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2분기부터는 생산 능력이 확대되면서 또 매출 성장이 꾸준하게 수년간 나타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PER 한 15배 수준 정도인데 글로벌 평균이 뭐 20배를 훨씬 넘는 29배까지도 나타나는 보고서가 있는데 이런 점을 본다면 향후에도 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보유 전략 및 목표 주가, 그다음에 현주가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TNL 글로벌 PER로 살펴보면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 저희 지금 목표가 54,000원 제시해드렸는데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번 유지 전략 함께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 진입을 해볼까요? 네, 카지노 레저 업종인데요. 사실 리오프닝 때 가장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입니다. 그렇죠. 네, 일단 뭐 잠깐 그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카지노 업종 사실 지금 국내에 뭐 대표 카지노 3인방이 할 수 있는 파라다이스, GKEL, 그다음에 강원랜드가 있는데 사실 2년 연속 적자를 실현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업종 주가 흐름도 좀 살펴본다면 업종 주가 흐름이 다른 업종은 대부분 팬데믹 이전보다 좀 높거나 거의 그 수준 까지 온 상태인데, 근데 그 이쪽 업종은 사실 아직까지도 그 2019년 말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히 그보다는 더 아래쪽에 있는 그런 상당히 좀 언더퍼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많이 실적 회복이 더 가시화되고 수급 상황이 개선될 때는 오히려 가장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이런 어떤 계기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는 리오프닝 요 이때를 맞이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금 좀 집중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인데 특히 정부가 빠르면 이번 달 안으로 거리두기 전면 해제까지도 고려 중이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레저 상품에 대한 수요가 여기 급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근데 만일 거리두기가 전면적으로 해소되더라도 뭐 해외 여행객이 바로 뭐 증가하기보다는 아마 이번 여름 휴가철부터 좀 이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어서 오히려 카지노라든지 이제 국내 카지노 업종 이런 거에는 상당히 또 수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이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사실 중국 VIP들이 지금 방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마케팅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3분기부터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해서 사실 거리두기 전면 해제 수혜는 일반 카지노 업종은 한 3분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특징을 좀 종합해 본다면 카지노 업종 내에서도 주가 상승률이 크지 않고 향후 턴어라운드가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수급 개선세가 확실한 종목에 대해서 좀 투자를 좀 고려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망한 투자 전략이 아니겠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진입할 섹터는 지금 카지노 관련주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게 개선이 된다기보다는 2분기, 3분기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함께 짚어주셨고 여기서 턴어라운드가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투자 포인트네요. 자, 김영재 이사님, 그러면 저희가 그런 종목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강원랜드를 꼽아봤는데요.
건데요. 강원랜드 아시다시피 98년 개장된 국내 이제 내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 실적이 뭐 좀 개선되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재작년에는 상당히 큰 적자를 기록했고요. 작년에도 한 527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해서 조금 뭐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카지노 종목 대비 적자 폭이 크게 축소되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특히 그 이번 1분기 실적에서는 전년 동기 및 직전 분기 대비 흑자 전환한 영업이 한 26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카지노 매출의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에 지금 방학 시즌을 맞이해서 카지노와 비카지노 영업이 좀 활성화되고 있어서 이번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부분이 또 있는데요. 정부가 지금 사실 규제 완화로 영업 시간을 좀 확대해 주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업 면적 확장이 가능해져서 지금 영업시간이 정상화될 경우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이익 개선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사실 그 10년 만에 그 카지노 사업장이 확장이 좀 허가되었는데 사실 최근까지도 그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뛰어안기 규제에서 좀 해소가 되었는데 이 강원랜드는 아직까지도 뛰어안기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전면적인 거리두기 완화가 된다면 강원랜드가 가장 최대 그 호재성 재료로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보면 이제 실적을 보면 분기별로 빠른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3,271억 원이고요. 그 내년 영업이익은 4,598억 원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어서 팬데믹 수준 이전으로 내년에는 확실히 돌아갈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좀 본다 그러면 지금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가 진행 중인데요.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110만 주를 매수했고 그다음에 기관은 33만 주를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현재 주가가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한 PE 한 15.5배인데요. 과거 정상적인 영업 실적을 보였던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PER 배수가 19.3배라는 점에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상 좀 우상 추세가 좀 유지 중인데요. 전고점이 29,550원이 좀 가시권에 좀 들고 있어서 영업 시간이 정상화되는 시점에서는 전고점 돌파 후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은 일단 2019년 고점 수준인 한 35,000원까지는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0% 수준인 24,8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강원랜드 지금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영업이 정상화만 된다면 지금 정고점까지도 노려볼 만한 지금 턴어라운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시초가에 진입을 하고요. 목표가 35,000원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